있잖아. 난 훔트 영순이 훔트 땡아 훔트 땡아 훔트 땡아 땡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전화로 듣는 무서운 이야기 호러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죠. 그 고등학생 눈에다 손가락을 갖다 대고 하나. 아, 징그러워. 제가 방금 무슨 번호에 전화를 걸었냐고요? 바로 1644-0077 한 ARS 전문업체의 소유로 보이스웨어 음성을 이용해 미리 녹음해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서비스는 010-4444-4444라는 번호로 제공되었는데요. 호기심에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혹시 귀신이 찾아오기라도 할까 밤잠 설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대리운전 회사로 연결될 뿐이지만 이 숫자만 봐도 무서운 번호에 기계음으로 괴담을 들려주는 특성이 더해져 전화번호 도시전설로 한때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싶지만 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징그러운 얘기잖아요. 이게 뭐야. 모를 때는 그저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있죠. 보이스피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교적 정보에 강한 어린 친구들과 달리 40, 50대 이상 어른들은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무려 93.9%가 50대 이상 피해자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아는 것이 힘이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하는 전화번호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010-3570-8242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나왔을 만큼 범죄 조직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피해자 수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며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가장 흔하게 쓰이죠. 에이 그런 수법에 누가 당해 하고 얕보기 쉽지만 아니 이럴 수가? 대범하게도 가짜 공문서에 진짜 검사 이름까지 넣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니 나 제법 예리하다며 자부하는 시민들도 깜빡 속아 넘어가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번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줄여서 찐센터. 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만들어졌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내가 받은 수상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찰청에서 직접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무려 365일 24시간 운영! 와우! 아니 수사기관에서 운영한다면서 왜 연락처가 핸드폰 번호야? 하신 영순이 분들 계신가요? 일단 의심하고 보는 자세 아주 칭찬해! 공식적으로 그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서 파일을 바로 열어서 확인하기에는 일반 전화보다 휴대폰이 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일반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팩스를 쓰자니 너무 번거롭죠. 바로바로 확인해 빨리 피해를 막자는 의미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뒷번호 8242는 빨리 사기를 막자라는 뜻에 빨리 사기로 외우면 편하겠죠? 찐센터 개설 후 1년간 들어온 신고 건수는 무려 4,891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11월에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정기 예금까지 해지해 1,000만 원을 인출한 A씨가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찐센터로 전화해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고 하니 영순이 여러분들께서도 010-3570-8242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부모님께도 알려드리면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와도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흐흐. 2위 02-2056-3351 가끔 몸이 아파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한 다음에는 일상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또는 아팠던 기억을 잊고 싶어서 병원에 대한 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때가 많은데요. 혹시 퇴원한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 있으신가요? 뭐야 이거 뭐 스팸이야? 하고 무시해버리셨다면 여기서 잠깐! 그거 꼭 받아야 하는 전화일 수도 있어요. 2017년부터 시행된 입원 환자 경험평가. 입원 기간 동안 받았던 진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인데요. 의료진과 소통할 기회는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은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전화 설문을 통해 직접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고요? 바로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현 의료 시스템을 분석해 개선점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해요.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아플 때 덜 서럽고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인 거죠. 기존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종합병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올해 환자 경험 평가 대상은 총 357곳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에 실시한 지난 평가에서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사 회진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가 환자들의 좋은 인상으로 남았다고 해요. 반면 국내에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초대형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기대만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콧대가 꺾였습니다. 병원에 불만을 말하기 쉬웠냐라는 질문에 평균 점수가 고작 70점을 웃돌았다고 하니 환자 권리 보장 영역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번 환자 경험평가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입원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안 그러면 좋겠지만 또 아파서 입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귀찮아도 꼭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으신데요. 이런 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반드시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1위 1577-100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 있는 국민건강보험. 2년에 한 번씩 가능한 건강검진은 여건이 된다면 꼭 받아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때가 되면 주소지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오지만 요즘은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노려 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최근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건보공단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해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라는 안내 문과 함께 대표전화인 1577-1000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인터넷 주소 같은 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건보공단을 사칭한 피싱 범죄단의 문자에는 건강검진 통지서가 나왔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며 URL 주소가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URL이나 HTTP 등의 인터넷 주소는 잘못 클릭하면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통째로 해킹당하기 때문에 연락처나 사진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이후로 연락하는 전화, 문자,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 앱 등이 죄다 가짜로 바꿔치기 당할 수 있어 더 위험한데요. 피싱 범죄단의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면서 진짜 건보공단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발신번호를 똑같이 조작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 건보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많이 받아온 어른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가 날아왔을 경우 아 진짜 건보공단에서 보냈나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기 쉽죠. 이런 URL 주소는 클릭해도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핸드폰이 해킹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URL 주소를 실수로 클릭해버려서 이미 핸드폰이 해킹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정부기관이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단의 이러니 전화를 돌려 아 그거 진짜예요 저희 직원이에요 라고 말해서 가짜로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건 문자로 날아오는 URL, HTTP와 같은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이런 인터넷 주소를 절대로 문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택배 결제 내역이나 배송 상황 역시 조금 귀찮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수시로 백신을 돌려 핸드폰 상태를 점검하는 일 잊지 말기로 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만이 아니라 전화도 종종 걸려오는데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거나 건강검진 관련 일정을 안내해주기 위해서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남긴 문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미싱 범죄로 인해 경계심이 강해져 전화를 제때 받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공금융기관의 번호를 사칭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발신번호 변작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전에 차단해서 애초에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3사 통신사에서도 번호 도용 문자 차단이라는 부가 서비스로 같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가입해두시면 좋겠죠? 비용은 무료! 1577-1000 당신이 받은 그 문자 진짜 건보공단으로 보내드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알고 보면 대응하기 쉽지만 모를 때는 그저 두렵고 막막하고 꺼려지는 것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이 새삼스럽게 더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정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영순이 여러분만큼 정보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돈을 다루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채 범죄 타깃이 되시거나 혹은 범죄 당할 것을 너무 경계해 꼭 받아야 할 전화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잘못은 범죄자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피해가 생기면 괴로운 건 피해자 자신과 가족들이니까 미리미리 잘 알아두고 대비해서 받아야 할 전화는 받고 답해야 할 문자는 편하게 답할 수 있는 건강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